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포페로 모델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메이플 깁슨 USA 레스폴 트리뷰트 PRS SE 기타 폴스 기타 쉑터 재팬의 SD224AL 모델을 가지고 은총 씨가 이번에도 역시 장르별 톤을 잡아서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역시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네. 좀 더 양질의 사운드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썸네일 보시고 제목 보시고 인문재용 기타 추천해준대 하고 들어왔는데 막 가격이 막 100만 원대부터 심지어 170만 원까지 가는 기타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야 쟤네는 뭐야 도대체.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매장에 오셔서 기타를 구입하시는 입문자들조차 팬더부터 시작하시는 입문자들 굉장히 많이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할 때 한 15년 전만 해도 그 탑3 입문형 기타가 있었어요. 탑3.
콜트의 G250이라든지 T250 뭐 요런 모델들이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성향도 달라진 것 맞아요. 같고 이 저희가 이 컨텐츠 이 정말 저렴한 20만 원대 기타를 다루는 컨텐츠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입문자들 상대로 그런 컨텐츠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은총 씨 같은 경우도 필드에 있고 저도 있고 악기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요 기타를 사갔을 경우에 후회 없이 정말 오래도록 사용했다라는 전제하에 그 기타를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 없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기타를 만나봤는데 은총 씨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또뭐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들 또 잠깐 그 살을 보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사실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입문용 기타 추천해 주세요는 사실 제가 봤을 땐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일 싼거 사시면 돼요. 그냥 제일 싼 거. 제일 싸고 그냥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 걸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딱히 뭐가 더 좋니 하는 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또 이렇게 짚어서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미생활 하시다가 다시 되팔 때 어느 정도 또 이제 감가는 있지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타가 또 많이 있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또 현영님 말씀드렸지만 요즘 예전이랑 다릅니다. 입문용을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기타를 사실 찾아보기도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모든 입문자분들께서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로 시작 안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 할 때도 어느 정도를 이제 시작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순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향을 띠는 기타가 맞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PRS나 쉑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확실히 좀 올라운드 플레이어 기타적인 성향이 강하죠. 일단은 뭐요 가격대에서는 뭐 저번 편과 마찬가지로 사실 뭐 여기서는 뭐 냉정하게 말해서 프로들이 다 써도 되는 맞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거 이 기타가 뭐 프로들은 무조건 비싼 거쓸거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성향에 맞아서는 이런 기타 쓸 때도 있고 저런 기타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부터는 사실 프로와 아마 약간 경계가 없어졌다. 그리고 뭐 취미로 하시는 분이든 예를 들면은 뭐어 입시생이시던 뭐 아니면은 준프로시던 뭐뭐 뭐 개인적인 밴드를 하시든 뭐 하시든 간에 여기서부터는 정말 성향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가격 투자 대비 좋은 소리를 뽑아내는 거를 내가 잘 찾아놔야 된다. 내 성향이 무엇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더 보고 기타를 구매할 것인가를 사실 보면 될것 같은데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번 리뷰에서는 PRS가 굉장히 좀 도드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기타의 만듦새도 좋고 그리고 일단 외관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쉑터는 사실 뭐 딱히 말할 건 압도적인 없죠. 사운드를 네, 가지고 말할 게 있으니까. 없죠. 근데 이제 뭐 굳이 이 중에서 말하자면 PRS SE가 정말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소리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뭐 그리고 100만 원 극초반이잖아요 팬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월 무이자가 된다고만 그냥 한 달에 10만 원 그렇죠. 꼴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는 좀더뭐 펑크나 이쪽이 좋다고 하면은 사실 뭐 텔레캐스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좀더 파퓰러한 사운드를 원한다고 하면 벌써 기타가 지금 세대가 되게 파퓰러하죠. 이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타입이랑 PRS 그리고 쉑터. 그리고 뭐 여기서 레스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레스폴을 갖고 싶은데 와 레스폴 300만 원까지는 내가 힘들 것 같아. 200만 원까지는 난좀 힘들어. 했을 때요 기타가 사실 외관상은 좀 심심하긴 합니다. 심심하긴 한데 제가 쳐보니까 소리 하나는 끝내줬어요 진짜 그래서 뭐아 나는 외관 잘안 본다 나는 이 소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스포를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오늘 다뤄본 것들이 그 브랜드의 색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거품들을 드러내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작된 기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탑이 화려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사운드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그 브랜드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기타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 입문자를 위한 특집을 앞으로 2시간 더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